CME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온라인 교육.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 많이 기다리셨나요? 오늘도 저 많이 기다려주셨죠? 오늘 날씨가 밖에 많이 흐린데 흐린 만큼 시장은 좀 변동성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코스피에서도 기관 투자자도 수급을 계속해서 힘을 보태주면서 지수가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댓글창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저도 보고 싶어 습니다. 네. 오늘도 네, 제르 님 한 주의 마지막을 알리는 시간 왔어요 하는데 맞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한 주의 마지막을 알리는 시간 저랑 같이 이 시간 알차게 또 하나 배워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반겨 주시는데 바로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컨텐츠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꽃갈콘 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갈콘 시작해 볼게요. 오늘 그러면 사연 바로 만나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떤 사연이 왔을까요? 확인해 볼까요? 오늘 ML땡땡땡 고객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차트에서 추세선을 입력하고 종목을 변경하면 저장이 안 돼요. 추세선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차트 오늘도 차트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종합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종합차트가 화면 번호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0600 눌러주세요. 키움 종합차트 0600 열어주시면 제가 아까 제일제당 보고 있었거든요. CJ제일제당이 오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좀 강세를 기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있었는데 차트를 이렇게 쫙 열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CJ제일제당의 차트 흐름을 보면 여기 쭉 이렇게 잘 가다가 점점 이렇게 밑으로 가다가 제가 지금 3년치를 보고 있죠. 잘 가다가 3월 19일에 코로나19 때문에 한번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다시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아까 차트 화면에서 글상자를 입력하고 또 추세선을 입력하고 종목을 변경했을 때 저장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추세선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채팅창에 추세선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저는 추세선을 예전에 제가 선을 끊는 거 좋아한다고 한 거 기억나세요? 이평선 얘기하면서도 제가 이런 선 저런 선 다 끊으면서 선 끊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차트에 뭔가 선을 끊을 때 나만의 차트를 만드는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추세선이 나왔습니다. 이 추세선을 끊으면 왜 좋냐면 어떻게 이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차트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좋은데요. 고점은 고점끼리 저점은 저점끼리 연결을 해서 이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추세선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옆에 보면 추세선이 있죠. 이 추세선을 먼저 눌러줄게요. 연필이 나옵니다. 연필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선을 그어 볼 텐데요. 지금 너무 약간 이렇게 좁혀서 볼게요. 지금 추세선을 한번 제가 그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잘 끊는지 한번만 봐주세요. 우선 이렇게 여기 저는 저점을 찍고 여기 지금 저점을 찍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끄어 볼게요. 지금 왜 이렇게 굵게 돼 있을까요? 지금 아마 이게 환경 설정에서 굵기랑 색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차트 환경 설정 누르시고 여기서 화면 설정에 보시면 지금 선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아닐까요? 제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네, 이 선을 어떻게 하면 네, 선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니까 직선 추세선 색상 유형이 나오는데 지금 6포인트로 돼 있어요. 이거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1포인트로 바꾸고 선 색상도 기본인데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추세선 제가 그어볼게요. 찍고 찍어서 이렇게 쭉 그어볼게요.
이렇게 저점 연결하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이후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긋는 거 맞는 건가요? 여러분 저 지금 잘 긋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잘 긋는지 잘 긋고 있는지 짝짝짝 해주셨는데 이게 맞아서 짝짝짝 한 거겠죠? 그리고 뭐 보니까 선 긋기의 달인 추세 김수정이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질문이 다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질문 보시면 이 선을 다른 종목으로 변경했을 때 저장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한번 종목을 바꿔볼게요. 지금 삼성전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제가 그었던 선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CJ제일제당 없어졌네요. 이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먼저 화면을 종합차트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주셔서 차트 환경 설정에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차트 속성에 가격 정보에 보면 추세선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체크해주시고 적용 확인을 눌러주세요. 지금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쭉 당겨서 선을 이 저점부터 이렇게 쭉 이어보겠습니다. 지금 선도 그었고 제가 한번 여기서 글상자도 추가해볼게요. 글상자는 여러분 내가 이 선을 왜 그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간단하게 남겨두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 한번 오늘 5월 15일이죠. 5월 15일 고소의 시간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메모를 입력하고 이 메모 위치도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딱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CJ제일제당에서 삼성전자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역시 아까 전에 만들었던 글상자는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CJ제일제당 돌아오면 차트 선도 추세선도 남아있고 글상자도 남아있습니다. 이러면 오늘 고민 딱 해결되신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오늘도 아쉽잖아요. 먼저 채팅창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오늘도 고소했짱. 오늘 보니까 지금 뭐 맞아요.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차트에서 추세선 글상자를 봤을 때 이 차트에서 추세선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꿀팁을 제가 오늘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팁 확인해 볼게요. 바로 이 추세선을 저장했을 때는 여러분 다른 화면 종목으로는 연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관심 종목이나 현재가인데요. 키움 현재가 한번 띄워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를 좀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여러분 머리 아프시죠? 근데 여기 종합 차트 지금 이렇게 띄워져 있고 현재가 창을 제가 또 띄워볼게요. 지금 이 창들을 제가 연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자물쇠 풀어서 연동을 시키고요. 여기 이 현재가에다가 제가 한번 삼성전자 입력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지금 이 삼성전자의 차트가 나왔지만 제가 아까 저장해놨던 추세선은 뜨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종목의 연동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J제일제당 한번 해볼까요? CJ제일제당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딱 연동이 됐는데 제가 아까 연동을 시키니까 제가 해놨던 이 추세선이랑 글상자는 바로 연동이 돼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꿀팁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 다시 종합차트 돌아와서요. 한 차트 내에서 두 가지 종목 이상의 가격을 조회할 때도 저장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CJ제일제당에 대한 차트만 떠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다 지워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딱 지우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거를 전환돼 있잖아요. 이거 종목을 추가로 바꿔줄게요. 지금 추가 상태니까 여기서 제가 삼성전자를 입력하면 삼성전자 차트가 밑에 바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CJ제일제당의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여기서 CJ제일제당에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뭐 글상자도 입력해 볼까요? 글상자도 여기다가 고소해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거를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상을 조회할 때라고 했잖아요. 여기 한번 종목을 또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추가를 하니까 없어졌죠? 지금 사라진 거 보이세요? 아까 제가 고소에 입력하고 추세선도 입력했는데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차트 두 가지 이상으로 띄우니까 바로 이 추세선 저장했던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세 번째 꿀팁 알려드리려면 지금 차트를 하나로만 띄워놔야겠죠. 차트 하나로만 한번 띄워볼게요. 차트를 하나로 이렇게 쫙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같은 차트를 또 띄울 거예요. 종합차트를 두 가지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금 보면 0600, 0600 이렇게 띄워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CJ제일제당 차트를 두 개를 띄웠어요. 둘 다 이렇게 쫙 늘려볼게요.
지금 두 가지 차트를 띄우고 제가 비슷한 기간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하나는 연봉으로 볼게요. 하나는 연봉으로 보면 여러분이 좀 덜 헷갈리시겠죠? 일단 CJ제일제당 차트를 연봉으로 하나 보고 그리고 일봉으로 하나를 띄워놨습니다. 여기서 추세선을 한번 쭉 꺼주고요. 연봉에서도 추세선을 한번 쭉 꺼줄게요. 그리고 뭔가 헷갈리지 않게 글상자로 여기에는 연봉 이렇게 검색 글상자 입력을 해주고요. 또 여기에는 우리 한번 일봉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똑같은 제1제당을 제가 띄워놨는데 한번 제가 일봉을 먼저 꺼볼게요. 일봉 차트 말고 연봉 차트를 먼저 꺼볼게요. 연봉 차트를 먼저 끄고 그러고 나서 창을 닫고 이제 일봉 차트를 껐습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키움 종합 차트 다시 열어볼게요. 다시 이렇게 열었을 때 CJ제일제당 차트, 일봉 차트가 뜬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봉, 연봉에 제가 둘 다 추세선도 긋고 메모장도 했는데 마지막에 껐던 게, 마지막에 화면을 껐던 게 바로 일봉이었죠. 이 일봉 차트에 했던 메모가 저장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종합차트에서 세 가지 꿀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채팅창도 한번 다시 만나볼까요? 여러분 채팅창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신 거죠? 짝대기 수정! 네. 차트왕 수정, 짝대기 수정 오늘 좀 좋은데요? 제가 오늘 깜빡하고 5자 얘기를 안 했는데도 여러분이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5자 잘 참여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데요. 차트왕 수정, 짝대기 수정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수정짱 만세? 수정찡 만세? 네, 이렇게 수정님 주식 고수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고수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열심히 왕초보 입장에서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익숙해지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